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참이입니다. 손흥민, 계란 세례 당할 뻔? 비난의 목소리. 손흥민을 비롯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단이 계란 세례를 당했습니다. 신태용 국가대표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2018 국제축구연맹 러시아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29일 오후 귀국했습니다. 이날 대표팀이 귀국하는 현장에는 많은 팬들이 나와 박수와 환대로 선수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정몽규 회장과 손흥민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계란을 던지는 등의 항의성 행동을 해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계란을 맞을 뻔한 손흥민은 월드컵을 치르는 동안 마지막 독일전에서 희망을 봤다면서 염원해주신 팬들 덕분이다. 여기서 취하지 않고 더 좋은 모습으로 대표팀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침착하게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팬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 대표팀은 1승 2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세계 랭킹 1위 독일을 상대로 분투를 보여주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조현우와 함께 영국 BBC가 선정한 조별리그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베스트 11에 한국 선수가 2명이나 이름을 올린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이 집계한 조별리그 평점 순위에서도 조현우, 손흥민, 기성용이 50위 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월드컵 결과에 아쉬움을 표할 수는 있지만 월드컵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 뛰고 온 선수를 향해 계란 등을 투척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1승 2패의 아쉬운 성적으로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FIFA 랭킹 1위 독일에 2대0으로 승리해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위 사진은 YTN, KBS에서 캡처한 사진입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